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태민양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동네는 여기 남구 대명동인데요. 좌측은 봉덕동, 우측은 대명동입니다. 지금 차량이 좌회전해서 지금 우측으로 들어가죠. 저기 바로 영대병원인데요. 지금 영대병원 건너편에 나와 있습니다. 건너편에 이 도로 지하에는 대구 지하철 1호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내려가시면 바로 교대역을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오늘 건물은 영대병원 여기 바로 마주하는 봉덕동에 지금 이쪽 도로변 접한 건물입니다. 지금 도로변에서 본 건물이 보여요. 뭐 이미 눈치를 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바로 보이는 저 앞에 저 건물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오늘 건물은 여기 도로변에 있기 때문에 당연 1층에 상가가 있고요. 그리고 2층에도 상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3층, 4층 주택으로 구성이 된 건물인데요. 여기는 세입자 방 구조가 복층형 구조로 되어 있어서 인기가 참 많아요. 제가 예전에 임대할 때 여기에 바로 길 건너가 영대병원이기 때문에 길 건너에서 가장 예쁜 집, 그리고 가장 구조가 잘 빠지고 옵션이 빵빵한 집이 바로 이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건물을 내용을 잘 정리를 해서 구독자 분들한테 알려드릴까 싶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건물 보면 2층과 3층에 이렇게 통창이 보이는데 저기가 세입자 방이 참 예쁩니다. 그리고 제리에는 대리석으로 마감된 제리 쪽에는 주인 세대 독채로 되어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층에는 부동산이 입점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2층에는 공방이 입점이 되어 있고 한 2층 평수는 35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1층은 약 20평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3층 3가구, 4층 3가구 주인 세대 총 5층 건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물도 옆 건물과 이렇게 비교해 보면 이 건물이 높다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일단은 각 층마다 층고가 아주 좋고요. 그리고 최대한 들어서 건축을 했기 때문에 다른 건물들보다 훨씬 더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주차장은 옆쪽으로 건물 옆쪽으로 두 대 주차할 수가 있고 그리고 상가 앞쪽으로도 주차 한 대 할 수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인데요. 건물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변은 대부분 여기 학생들 수요와 안녕 좀 들어갈게 들어갈게 안녕 주변에는 여기 학생들 수요와 그리고 각종 상업시설이 많이 밀집이 되어 있어서 직장인들 수요까지 아주 많은 그런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건물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일단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CCTV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채널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층 제가까지 올라가서 2층은 바로 엘리베이터 내리면 우측에 상가가 있는 이런 구조인데 그리고 여기는 35평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대료는 약 한 130 정도 받고 있고요. 1층에는 99만원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3층이죠. 3층은 이렇게 2층과 3층은 이렇게 현관을 분리시켜 놨습니다. 주거와 상업용 공간을 분리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는 총 3가구로 들어가 있는데요. 투룸 하나와 3룸이 2가구 있습니다. 투룸은 아래층에 방 구조로 되어 있고 그리고 위에는 복층형 구조로 그래서 아래층 1개, 복층 1개 그리고 3룸은 아래층에는 거실과 그리고 방이 있고 복층이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2층에는 뭐 3룸 같은 경우 전세 뭐 1억 2천 뭐 1억 3천 그렇게 받고 있고요. 월세 같은 경우에는 뭐 천에 80 정도 그렇게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4층도 한번 올라가 볼게요. 지금 보면 이제 상가 상업
시설을 이용하시는 손님들이 주택으로 막 올라오지 못하게 중간에 문을 하나 설치를 해뒀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도 이제 4층, 이제 3층과 배열은 똑같습니다. 다른 집 원룸 건물과 비교해 보시면 훨씬 집이 천장이 높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복층도 충분히 어느 정도 이제 잠자고 그런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는 주인 세대인데 주인 세대는 독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참 집이 사이즈가 참 좋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수납할 수 있는 수납장들도 짜여져 있고요. 자, 알파룸이라고 하죠. 그렇게 큰 공간은 아니지만 그런 장들도 짜여져 있고, 또 전망이 확 트여 있어서 전망, 주인 세대 전망도 꽤나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옥상에 올라왔고요. 자, 주변 한번 보여드리면 이쪽 보이는 게 주인 세대 전망입니다. 집에서 이렇게 확 트여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뒤에 집들은 전부 다 4층 건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건물은 5층 건물에 다른 건물들보다 훨씬 더 건물을 높게 지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5층보다는 좀 더 높다고 보시면 되겠죠. 제가 영상을 시작했던 도로변 쪽을 한번 비춰봐 드릴게요. 자, 바로 앞이 이제 영대병원 바로 마주하는 도로변입니다. 지금 바로 앞쪽이 저기가 전부 다 영대병원입니다. 영남대학교 병원이고요. 대구에서는 거의 뭐 손가락 안에 꼽히는 대형 병원이죠. 영대병원이 바로 있고, 저기에 있는 종사자만 해도 이 주변이 임대업은 엄청 잘 됩니다. 그리고 동성로가 또 인접해 있기 때문에 동성로 수요까지 가능하고요. 그리고 앞쪽에 코롱 하늘채, 앞쪽에는 교대, 대구 교대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대생도 이쪽으로 많이 넘어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길 건너편에는 대구 고등학교도 보이고, 바로 영상 시작했던 도로변도 이렇게 화면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교대까지 도보로 한 5, 6분 정도, 10분 채 안 걸려요. 충분히 도보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차량 이동으로 뭐 수성구 접하기도 좋고 시내권 나가기도 좋은 그런 위치이니까 교통과 생활은 아주 우수한 그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건물 내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가 2개, 투룸 2개, 쓰리룸 4가구의 주인 세대, 총 9가구의 대지 190제곱미터, 건물 419제곱미터, 대지 9평수 환산시 57.6평, 건물 9평수 환산시 127평입니다. 건축년도 2019년 2월 15일 준공이 났고요. 건물에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매매가 22억 5천만원, 대출 8억에 보증금 7억 5천, 현재 인수가 7억입니다. 월 수익은 484만원에 이자 233만원 제외하고 월 251만원 남는 건물입니다. 요즘 뭐 수성구 건물이라든지 요즘 뭐 신축 건물류가, 그리고 그런 건물들은 6m, 8m 골목에 접하고 있습니다. 골목에 접한 건물들이 인수 가격이 한 7억, 8억대 정도 되죠. 근데 월 수익은 뭐 100만원 초반 정도 선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건물은 북도로 15m 도로 접하고 있고요. 주변에 이런 임대 배우가 아주 좋은 그런 위치에 있는 건물입니다. 시세 차익을 보거나 아니면 월 수익을 꼼꼼하게 챙겨갈 수 있는 장점이 아주 많은 그런 내용의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골목에 있는 이런 다가구 주택과 사실 비교하기에는 조금 다른 내용의 건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오늘 건물은 어느 건물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좀 나름 괜찮다고 생각 드실 겁니다. 찾아오시기도 쉽고요. 누구한테 설명드리기도 쉬운 위치의 건물이니까 꼭 한번 눈여겨봐 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편하게 연락을 주시고요. 앞으로도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팀장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